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힘겨운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4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잠깐 출전했음에도 결승골을 어시스트해내는 주말 결정적인 활약과 함께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월드클래스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는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승 8무 6패로 리그 8위 자리에 위치한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토트넘 핫스퍼는 작년 12월 29일에 있었던 브라이튼과의 맞대결에서 물론 스쿼드에 공백이 많긴 했었지만 무려 4대2로 참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현재 4위권 진입을 노리는 토트넘에게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이라는 상대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존재임에는 분명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핫스퍼는 브라이튼에게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내줬고 히샬리송 선수가 수많은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저마저 스코어를 0대1로 뒤진 채로 마치는 등 굉장히 힘든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그리고 후반전 토트넘 핫스퍼는 파페 마트르사르 선수가 다소 운이 따른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자마자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96분 브래넌 존슨 선수에게 환상적인 땅볼 크로스로 결승골을 어시스트해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를 겨우 30분밖에 소화하지 않았지만 팀의 승리를 이끄는 데 있어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승점 47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리그 4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전까지 굉장히 빡빡한 아시안컵 일정을 소화하고 토트넘 핫스퍼에 합류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 그리고 30분이라는 제한적인 출전 시간에서도 이런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것이 새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월드클래스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에 만족했고 난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 결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전반전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브라이튼은 좋은 팀이고 그들은 잘 지도되었고 잘 훈련받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축구, 노력 그리고 우리의 활동량에 대해 몇 가지 자유를 취했을 뿐이고 올해 우리가 정말 잘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전반전에는 해내지 못했을 뿐이다. 후반전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추격할 때는 상대팀이 휴식 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지만 대부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기쁘다. 우리는 게임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벤치에서 실제 판도를 바꾸는 옵션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중요하다. 시즌 초에 몇 게임을 후반전에 이겼고 지금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오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도 선수들을 긴장하고 나에게 몇 가지 선택권을 준다. 결국 교체 선수를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자신했는가. 자신감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선수들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했다. 하지만 또다시 선수들이 해줘야만 했다. 특히 미드필더, 프론트 서드 부분에서는 최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제한적이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다. 분명히 브라이튼은 정말 잘하고 있었지만 경기에 머물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칠 때 위협이 될 만한 두 명의 공격수를 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소니는 세계적인 선수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패스를 찾아낸 것은 다른 선수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브래넌 존슨이 먼저 포스트에 서는 것도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이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 난 오늘 우리 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경기가 어떤 상황이든 경기를 강하게 마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을 벤치에서 기용한 이유는 피로감 때문이었나? 그렇다 피로도가 걱정돼 후반전에 기용했다. 그는 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뛰고 싶어 했다. 아시안컵에서 그들의 경기 중 두 경기가 연장전에 들어갔고 마지막 경기도 꽤 지쳤다. 사실은 우리가 절망적이었다면 아마도 그가 선발로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난 그가 와서 그가 했던 시간을 플레이하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에서 그런 실망감을 딛고 돌아와서 중요한 순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주장의 역할일까? 어쩌면 그가 뛰는 국가가 그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가 세계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기록을 보면 그가 여기에 있는 동안 팀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계없이 그의 골 기여도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 그가 떠나기 전인 올해에도 그는 아마도 대회에서 가장 공격적인 선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다.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다. 나는 그의 부재를 커버하기 위해 우리가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해냈다고 생각했다. 리치는 골 위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갔고 다른 몇몇 선수들도 있었지만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가 출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훌륭한 일이다 라면서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존재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대표팀에서 은퇴를 한다면 온전히 클럽에만 집중할 수 있고 A매치 기간에는 비행기를 안 타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팀에서 은퇴할 경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인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좋은 상태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은퇴를 발표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나이상으로는 어쨌든 은퇴 시점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뛰게 될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그리 많이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